자, 이제 페페하고 봉크가 오르면서 페페, 봉크, 시바이누, 도지, 네, 개코인하고 네, 페페코인하고 이제 개구리하고 페페가 오를 것 같다. 제 느낌상 그렇게 왔거든요. 이렇게 오른 거 보니까. 그래서 지금 뭔지 제가 예전에 고점에서 얘기한 종목들 제가 죄송하게 얘기한 거 있는데, 뭐 지금 보니까 오림 같은 경우, 예, 네, 그다음에 뭐 개구리 같은 경우 많이 있죠. 개구리코인, 페페. 이런 것들을 지금 바닥에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거 페페라든지 개구리, 페페라든지 개구리 코인 같은 경우에 뭐가 있지? CWI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, 그다음에 이거 저기 그다음에 SMOG 어떻게 됐지? SMOG 엄청 갔네. 저 코인 내가 저거 그러니까 용코인 항상 제가 주목하라고 했죠. 용코인은 그냥 뭘 하든 뭐 합니다, 여러분들. 근데 하렌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내 느낌은 근데 안 올라가네, 저게 지금.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,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저 조정 안 받고 가는데 내 느낌이 올라갈 것 같은데. 그다음에 이 홍키라든지 홍키 저것도 그 사토시 스트릿벤치에서 나온 코인이고 뭐 드래곤이라든지 뭐 SBF라든지 예. 자 이거 이제 상승 흐름이니까 상승으로 볼게요. 체인지가 왜안 되냐? AWF 이거 모자코인이죠. 이게 WIN에서 나온 코인인데 지금 이거 고양이는 먼저 가버리고 고양이가 더 빨리 가네. 이거 또 페페 모자 나왔거든요. 그다음에 S 그 이제 기코인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S도지 가잖아요. 예. 이거 얘기해야 돼. 이거 잘못 만든 거야. 아무튼 그 S 도지 가면서 간다. 예, 그렇게 키코인이나 개구리코인 갈 것으로 보입니다.